수소경제 연속 기획.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수소경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합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공단에서 부생수소를 받아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울산의 한 공급업체입니다. 판매 물량의 90% 이상을 배관을 통해 가까운 수요처로 보내고 나머지는 특수 차량인 튜브 트레일러로 실어 나릅니다. 차량 무게만 23톤인데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수소는 고작 290kg에 그쳐 수익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무게가 이게 한정돼 있어요. 어느 이상 못 싣게 돼 있잖아, 우리나라. 실제 저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운송 방법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수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법과 도로법 등 무려 23개의 인허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소 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폭넓게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과 특히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수소 가격 인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앞당겨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그린 수소 제조 기술이 우리가 조금 더 울산이 신경을 쓰고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또 수소 특성화 대학이나 학과 설립을 통해 수소 생태계 전반에 안정적으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시급합니다. 초기 단계인 세계 수소 경제에서 우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